언젠간 슈퍼개미. 아, 오늘 오랜만에 당 차분히 봤어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아, 어저께 자전거 강습 갔어요. 자료 오면. 야, 이거 완전 고프로보다 더 뛰어도 떨림이 없구나. 죽이네 진짜. 안 돼도 저거보다 잘 돼. 야, 이거 고프로 진짜. 야. 고프로가 필요 없겠는데 이거. 야. 아, 흔들어도 안 흔들리네. 오, 야, 그 몇 주 사이에, 근데 엉덩이가 꼭 그렇게 뒤로 빠져야 되나? 오, 그래도 그 버티는 게 어디야. 하여튼, 자긴 자세가 참 섹시해. 아우, 이 섹시한 자세를 어떻게 할 거야. 하여튼, 저 S라인 미쳐 죽어. 오케이. 자전거 오늘 장 한번 볼까? 아, 어저께 우리 주포. 오늘도 그러네. 이거 기관이 막 사는데. 이거 좀 진짜 알아봐야겠다. 이거 왜 사는지. 우리 방송을 본 거 아니야? 방송 본 거 아니야, 이거? 그리고 또 뭐 있어, 오늘? 와, 3내 7%. 와, 조금 남았잖아. 많이 털리긴 했는데 쭉쭉 가네. 이거 자기는 여기서 팔라 그랬잖아. 자기 여기서 팔라 그랬잖아. 지금 어? 곧 2,000원 깰 기세인데. 근데 나 솔직히 이거 왜 오르는지 몰라. 이거 얘네가 그거 만들었잖아. 그거 킹덤. 응이 아니거든. 원래 응이 아니거든. 나도 몰라 얘 뭐 하는지. 아, 드라마 제작사에 탐방도 몇 번 갔어. 뭐가 터져서 가는지 모르겠어. 풀몬도 움직임 좋고. 장이 안 좋네? 오늘 막 빠지네? 오늘, 전체적으로는 막 빠지네? NH엔터 끝도 없이 간다. 이거 다 털렸는데. 여기서 털렸는데. 7만 5천 원에 털렸는데. 이거 끝도 없이 날아가네. 그러니까. 자기 있어? 자기 있어? NH엔터? NH엔터? 어떡하지? 여기 형들한테 한번 물어봐. 팔아 되는지 안 되는지. 여보, 이거 내가 이거 언제 사러 갔지 자기한테? 7만 얼마였는데? 그때 그랬지. 아, 우리 와이프도 주식을 해요. 여보, 이때까지 손해 났고 판 적 있어 없어? 없어. 없지? 없다니까. 버티면 돼. 버텨서 물 타면 돼. 자, 와, 한국약품도 이거 요만큼에서 팔았는데 이거 쭉쭉 날아갈 것 같으네. 기회를 안 줄 것 같으네. 어우, 인선이한테 끝도 없이 올라갔네. 와, 폐기물도 쭉쭉 나. 주말 내내 폐기물 좋다고 이제 막 회의하고 막 했을 거란 말이야. 이제 가치 투자 전업 투자자들이 그 월요일에 갭상승으로 시작했어. 서로 막 몰린 거야.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또 차익 매물 나와서 딱 눌렸지. 이제 포카를 여기 이제는 요 폐기물은 이제 투자자들끼리 이제 포카를 치는 거거든. 포카를 지금 겁나 치고 있어. 물렸지. 그래서 난 한 요쯤 빠지면 하려고 했는데 아, 안 주고 다 날아가 버리네. 이거 좋아지는 거는 확실한데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는 없는데. 좋아지는데 퍼가 막 그렇게 싸고 그럴 수는 없는데. 와, 한국 단자도 이거 그냥 날아가네. 오늘 별거 없어. 3내 좀 오르고 오늘 막 폭락하는 건 엄청 폭락하네. 아시아 시멘트가 왜 이렇게 폭락하지? 이거 대북주 이거 대북이라면 몇 개서 빠지나? 한진칼도 오늘 폭락하고. 여보 봐. 봤어? DK라? 우리 이거 꼭 따고. DK라 정순에서 딱! 정순에 딱! 지금 빠지잖아, 떠지잖아. 이거 세력형들 막 고민할 거야. 아, LPG로 이거 한번 뽑아서 여기서 좀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? 다음에 또 뭘로 하지? 이거 고민할 거라고. DK라 또 온다고. 이거 우선 좀 기다려야 돼. 대략 느낌 오죠? 파라다이스. 봐, 여기 좀 팔았잖아요. 다시 또 빠지고 오늘 조금 샀어요. 팔아버릴까 나도. 파라다이스? 아니 뭐? 파라다이스는 마이너스야. 파이너스 마이너스야. NH 몇 NH 봐봐. 한번 봐봐. 오, 종목 좋은 거 많이 있다. 그러면 그거 팔아. 삼성 SDI 사. 오늘도 폭락 중이야. 사실 소형주를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소형주는 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. 파라다이스 조금 샀고 뭐 풍산도 조금 샀고. 어제 이제 왕창 팔아가지고 현금 엄청 생겼어. 현금 많이 생겼어 지금. 그래서 그것도 사고 뭐 인하전공도 좀 사고 동원FMB 조금 더 사고 소울옵션 조금 더 사고
뭐 이것저것 막 샀네. 그동안 뭐 매매하는 것들 중에 또 죽어 있는 것들 또 샀지. 알잖아. 또 샀다 보면 또 오르겠지. 언젠가 오르겠지. 3내 그냥 꾹 들고 가야겠다. 이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센 거 보니까 사만의 턱수 뭔가 좋은 일 있나 봐. 근데 어제 와봤더니 뭐 인하전공 이거 완전 개떡락 폭락해 있대. 이거 왜 그런 거지? 인하전공? 인하전공 완전 폭락해 있네. 오늘 막 샀지. 아침부터 막 샀어. 인하전공. 나 막 물려 있잖아. 그거 막 그냥 샀어. 아니 그냥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샀어. 조금씩. 그동안 조금씩 매매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 그거 물어보더라. 이제 합병하잖아. 대우랑 현대랑 합병하잖아. 그러면 이제 인어한테 일을 안 주고 아니면 또 현대가 두산 엔진 안 쓰면 어떡하냐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.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.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맞아. 근데 이게 내가 아까 뭐 얘기했지만 급이 다르다니까? 급이 다르고 또 그리고 인하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냐면 현대중공업 안에 조선 엔진을 가공하는 팀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? 있어. 있지. 맞았어. 맞았어. 너 찍었지? 어. 그게 있어. 있는데 있어도 외주를 줘. 외주를 줘. 그 외주를 인하전공이 하는 거야. 외주 가공이. 근데 시스템이 달라. 시스템 다른데 여기서 약간 대한민국의 이제 좀 암울한 미래가 나와. 뭐냐면 현대중공업에 내가 그 엔진 가공하는 그 기술자잖아? 그러면 이 사람은 엔진을 가공하든 그냥 집에서 퍼자든 있잖아 월급이 나와.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. 그냥 천천히 깎던 뭘 하던 나온다니까. 집에 가서 잠깐 일 있어야 하고 갔다 와도 돼. 근데 인하전공 여기는 소사장제야. 그래서 가공비를 받는 거야. 나 이거 구멍 하나 뚫으면은 얼마 이렇게 받는 거야. 그래서 인하전공 안에 소사장들이 있어. 그래서 소사장들이 자기 팀들이 있거든. 팀원들을 데리고 인하전공에 보면은 개선 밀링이라고 그 기계가 얼마나냐면 건물만해. 이렇게 D자로 이렇게 개선문 같이 이렇게 생겼어. 거기다가 엔진을 갖다 띄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뚫는 거야. 그 기술자들이 그거를 손으로 뚫는 게 아니 기계로 뚫는데 뭐 세팅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더라고. 내가 가서 봤더니 그걸 하는데 효율성 차이가 현대중공업 본사 직원하고 소사장들하고 같은 비용일 때 얼마 차이 날 것 같아? 두 배. 두 배? 거의 네 배 차이 나.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.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.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그랬잖아. 인간의 가장 큰 발명품 뭐 인센티브라고. 인센티브가 인간을 바꾼다고. 그거 진짜 맞는 얘기야. 똑같은 냉철이가 현대중공업의 직원이면 있잖아. 나도 일 최대한 안 하지. 숨어가지고. 냉철 TV 보고 있지. 냉철 TV 이거 막 보면서 어? 최대한 기계 고장나면 안 돼. 기계 고장 안 나게끔 그냥 설렁설렁 한단 말이야. 기계도 가혹하게 안 해. 근데 소사장들은 이거 하나 깎을 때마다 돈이잖아. 그 사람들 예전에 경기 좋을 때 다 외제차 막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고 그랬어. 소사장들 막 연봉이 억대야. 1억 2억 막 2단이야. 돈을 엄청 번다고. 그러면 진짜 제사 때는 잠깐 가서 절 한번 하고 와서 깎고 오줌 싸러 가가지고 세 번까지 터는 거는 봐주는데 네 번 털면 망한다 그랬어. 세 번 딱딱딱 털고 빨리 가서 깎아야 되는 거야. 그리고 기계 같은 것도 기계 만약에 뭐 100번을 깎을 수 있잖아? 그러면 얘를 뭐 어떻게든 튜닝을 하고 뭐 맞춰가지고 조금 더 깎을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더 가열차게 쓴단 말이야. 하루 종일 막 굴려버린다고. 그게 인간의 효율이 4배 차이 난다니까. 그래서 현대중공업 안에서도 일감이 어느 정도만 딱 굴러가면은 외주를 줘. 근데 예전에는 일감이 진짜 많아가지고 다 바빴지. 소사장들도 바쁘고 중공업 안에서도 바쁘곤 했는데 이제는 좀 떨어졌잖아. 벌크선이랑 내가 그거 안 좋아졌다고. 야, 오늘 또 저선 얘기 나오네. 야 이거 15분 끝났다. 야 끝났다. 야 아이 들어가세요. 조선이 안 좋아졌잖아. 그 일감이 줄으면 본사 거부터 하지. 그래도 아예 전부 다 하는 거 아니고 일부 물량을 좀 줘요. 일부 물량을 줘. 그래서 굴러가. 뭐 이제 새로 올라오잖아. 신조선가 올라오잖아. 합병되면은 신조선가 올라갈 거 아니야. 그 사이에 인하전공이 그 M&A를 되게 잘했어. M&A. 그래서 자회사들 값어치가 굉장히 괜찮은 좋은 회사들이 있어. 근데 몰라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? 이거 뭐 얼마 완전 직벽대랍했네 이거. 어제 몇 프로 빠져? 어제 12% 빠졌어. 직벽드랍인데 이거 직벽드랍. 자전거 타다가 이거 타고 하다가 이거 직벽드랍 와 떨어져 죽는 직벽드랍 나왔네. 이거 뭐 안 좋아지나? 아 오늘 야 조선 얘기 이제 그만하자. 이제 조선의 조자도 꺼내지 마 이제. 어? 이제 일본 이야기해. 조선 이야기 하지 말고. 아 그거 몇 개 오늘 상패 결정 났대.
감사 의견 거절났대. 그 감사 의견 거절나면 거의 상패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감사 의견 거절났다. 내가 얘기했잖아 조심하라고.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또 댓글 그거 썼어. 샀나봐. 그런 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냐고 막 그 막 썼더라고.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야 이상한 거 재무 이상하고 뭔가 그런 조그만 거 이상한 회사 사지 말고 좋은 회사 있잖아. 쭉쭉 날아가는 회사 삼성 했을 때 망했어. 망했어. 우리 망했어 여보. 이거는 얘기가 되겠다. 삼성 했을 때 내 비중 얘기해. 비중 비중 여기 요 보여 보여? 뭐라고 써있어? 1.93 1.93%야 1.93% 포트에 1.93% 있어. 떨어질 걸 대비하고 실적 안 나오면 알지. 그걸 왜 몰라. 다 알지. 알면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해놓는 거야. 괜찮아. 나는 이거 10만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10만원 가면 어떡하지 진짜? 큰일 났다. 우리 어떡하지? 치킨은 이제 당분 못 먹겠는데 뭐? 그러면서 하는 거지. 좋은 회사 사는 거지.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돼. 주식 잘하는 사람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지. 아, 나 같은 사람 말고. 나는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 같은 사람 말고. 주식 잘하는 사람 있잖아. 계좌 까는 사람도 있잖아. 주식 잘하는 사람. 아, 나 추천할 사람 있다. 주식 잘하는 사람. 그 사람은 진짜 돈 진짜 많이 벌었어. 청담동 주식 부장. 주식 계좌 까는 사람. 그 사람 최고 아니야? 청담동 주식부자 요즘 잘 나가지 요즘 그 차 다음 차 그거 뭐 비싼 차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막 타고 다니더만 그 사람. 그거하고 또 있잖아 청년 버핏 그 있잖아 박철상 하고 또 추천해줄 사람 있다 그 3초 승부 다 계좌 깠네. 다 아니 한 사람 안 깼나? 계좌 다 깠네. 거기가 아니 그렇게 좋은 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. 유명한 사람들 오유어 스쿨 있잖아. 아 나는 못하니까 난 주식 못하니까. 나 혼자 잘한다고 착각하니까 하는 거지. 혼자 잘한다고 착각해서 하는 거예요. 그래 그만큼 노동이 차이 난다니까. 그게 우리나라 그 노조가 세고 제조업 경기가 떨어지는 거야. 이번에 VIP가 민생경제 뭐 경제 현안 챙기겠다고 하잖아. 절대 안 되지. 절대 안 되지. 어떻게 챙겨. 모르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. 이게 사실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못 챙기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의 딜레마에 빠진 거야.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어. 사실은 대중은 난 대중 이야기만 나오면 약간 좀 염세적일 수밖에 없어. 약간 시니컬해. 나는 절대 그거든요 형들. 저는 대중을 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는 없어. 그거는 한 반에 우리가 상대평가하는데 다 1등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. 사실 지금 우리 못 사는 사람들도 옛날에 저 양반들 무슨 스마트폰이 어딨었어. 옛날에 무슨 뭐 넷플릭스 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어. 요새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되게 재미나고 편안하게 살잖아. 해외여행도 가고 최저임금 받으면서. 옛날 우리 양반들 옛날 사람들 뭐 5, 60년대 부자들도 해외여행도 못 갔단 말이야. 사실은 사람들의 삶은 되게 올라갔지. 근데 내가 힘들다고 생각할 뿐이지. 멘탈이 그런 거지. 그래서 다 구할 수가 없는 거야. 근데 이미 건설은 적폐다. 어?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는 거는 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이제 뭐 경영자라든지 자본가들이라든지 뭐 경제 구조로 다른 것 때문이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.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VIP가 됐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. 사실 그게 아니라 니들이 일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. 그럼 큰일 나잖아.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. 그러니까 사실은 건설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지금 SOC 막 끝내고 하잖아. 안다니까. 근데 처음에 그거를 말을 그렇게 속여서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. 이거 방법이 없는 거야. 여기서 어떻게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올려. 제조업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지. 쉬운 해고. 어? 쉬운 해고. 그 좋은 얘기로 하면 노동유연화야. 노동유연화는 이제 쉬운 해고거든. 그리고 정규직의 확산 그거 뭐냐면 쉬운 말로는 전부 비정규직을 시키겠다는 거거든. 미국 같은 노동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야. 그 조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가잖아? 그러면은 뭐 현대 자동차 거기 가잖아? 한 손으로 스마트폰 부르고 한 손으로 본딩 칠하고 있어. 거짓말 같지? 담배 피면 그렇게 한다니까는. 그거 손 못 대. 그거 사실은 공장 안에 CCTV 해가지고 그 밖에 이런 데 보여주면 난리나. 유튜브 하면 진짜 난리 난다니까. 누가 그거 올리면 조회수 많이 나올 텐데. 내가 가서 몰래 가서 막 찍어야겠다. 대박 나는 거 아니야? 대박 나고 좀 위험해질 수 있어.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. 근데 냉철TV 봐주면 우리 또 인정해주지. 냉철TV 보면서
펀딩하면은 인정해줘. 그러니까 같은 제네시스도 미국에서 뽑은 거 하부보잖아? 코팅도 잘 돼있어. 본딩 잘 돼있단 말이야. 마감이 잘 돼있어. 근데 우리나라 거 뭐 마감이 걔가 이렇게 하다가 어젯밤에 놀았는지 졸았나봐.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하다가 본드 칠하다가 이게 쫙 미끄러졌어. 그 거기가 이제 녹이세고 거기가 이제 사가 들어가거든. 사가 들어가. 그 우리 노동 경쟁력이 그렇게 엉망이라니까 지금 이대로는 이거 나는 멸망한다고 봐.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대외 환경도 그렇지만 상품 경쟁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몰락한다고 봐. 근데 야 벌써 오늘 이제 다 끝났다. 빨리 이거 편집하고 자야겠다. 이거 뭐, 반성불량 지금 막 그동안 한다고 한 거 좀 적어놔야겠어. 그동안 한다고 하게. 오늘 뭐 이것저것들 빠진 것들 그동안에 뭐 사놓은 것들 사고 어제 우리 급등한 거 팔고 그랬어요? 오늘은 제목을 난 이거 사실은 영상 찍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딱 켜놓고 훅 하면 되잖아. 그런 거는 또 우리 현장에 있었던 거 있잖아. 그 경쟁력 차이 난다는 거 오줌 세 번 턴 네 번 턴지 그런 거 하면 딱 되는데 제목이 좀 애매하더라고. 제목이 뭐를 붙일까. 조선 두 번 제목 울고 먹었잖아요. 뭐 이번에 뭐 이번엔 뭘로 하지? 하여간 나는 별 걱정 안 하는데요? 이나전공?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. LNG 관련주들은 괜찮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 차면 그 이상 비중을 안 올려요 저는. 그 안 올리고 그냥 내비둬버려. 내비뒀다가 그만큼 또 딴 데서 돈 벌면 계좌 커지잖아. 그럼 그때 조금 더 물타고 해서 좀 길게 보죠.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. 그래서 뭐 팔았던 거 우리 최근에 계좌가 여보 많이 늘었어. 괜찮아. 아, 나 어저께 와가지고 이거 보면서 계좌 하나는 이거 깔까? 이거 조회수 대박 날 텐데 이거 막 이런 이게 확 울컥 한 적이 있더라. 왜냐하면 대중은 이런 거 통한다니까. 대중들은 야 형들은 안 통하지.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냉철 TV 보는 사람들은 내가 뭐 그런 거 계좌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좀 잘 나온 거 아무 의미 없잖아. 좀 사기잖아 그런 거.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딱 해가 잘 나온 거 딱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형들은 어이 새끼 사기꾼이었네 그러면서 막 돌 던진다고. 그 대신 여기 형들 이제 우리 좋은 요 5천 몇백 명들 형들을 이제 가고 그 다음에 한 10만 명 몰려고 계셔. 한 10만 해야 되나? 이거 10만 명?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말고 있잖아 좀 억수룩해가지고 청담동 이런 거에 잘 당한 그런 게 통한, 여보, 그런 게 통한다니까? 나는 막 VIP도 막 이런 것들 막 하잖아. 어? 우리나라 소득주도 성장 막 이런 거. 하자. 우산주도 기우제 이런 거. 우산주도 기우제 이런 거 하잖아. 그러면은 그게 나는 씨알도 안 먹힐 줄 알았거든. 잘 먹혀. 잘 되더라고. 그거 나 인정했잖아. 나는 사실. 아니, 이거 비꼬는 게 아니라 정치도 장사기 때문에 결국은 표만 많이 받으면 장땡 아니야. 솔직히 그렇지 않고 장사잖아. 그 사람들. 뭐. 대한민국의 뭐를 위해 맨날 친일 이야기하는 것도 장사잖아. 정치 공학이잖아. 그렇죠? 그건 그렇죠. 그 사람들 직업이잖아. 인정해주는데 아 잘하도 되니까 사실은 진짜 뛰어나. 그런 부분은 진짜 지금 VIP를 뛰어나. 그거 보면서 아 나도 좀 그런 거 배워. 난 못하겠어. 아 안 돼. 그게 안 되더. 막 안 돼. 아 진짜 다 가족을 위해서 눈 한번 찔끔 깎고 그냥 계좌가. 좀 더 힘들어지면 형 지금은 아직 괜찮고 여보 우리 저 진짜 좀 더 힘들어지면 그때 한번 고민해보자. 나 사실 예전에 유사투자자문도 한번 먹었어요. 유사투자자문 아,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나는 또 저 네트워크가 또 좋잖아.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날림을 안 하고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래서 한번 눈 한번 찔끔 감고 아니 근데 항상 바른 길을 가야 돼요. 항상 바른 길을 가고 착하고 봐. 나 봐봐.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.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. 자기가 이때까지 나를 본 중간에 있잖아. 한 번에도 바르지 않고 뭔가 도덕적으로 해대는 거를 하는 거 본 적 있어? 없어? 없어. 없지? 응. 없지? 내가 숨어서 하니까 모르는 거야. 숨어서 하세요. 자 숨어서 나쁜 짓 해야 되니까 들어가세요.